자, 지금 보는 거는 가브리도 있고요. 그리고 찌들목이 많습니다. 자, 이 나무는요, 분재용으로 가꾼 그런 완전 찌들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요. 산에서 산채로 뽑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산채로 뽑은 것 중에, 그냥 굉장히 키가 높은 거, 이런 것들. 뭐, 요거는 아주 높은 건 아닌데, 요런 게 뭐, 한 10m 정도 될것 같은데, 10, 한 5m, 3m 정도 이렇게 높이 오른 것들. 자, 그런 것은 이제 공사목이라고 해서 훈련목이라고도 하고 장송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새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전부 다 지하 주차장이잖아요. 인사목으로 해서 아파트 정문 쪽에 뭐한 7그루, 8그루씩 해가지고 이렇게 봉대를 살려서 이렇게 쫙 심어 놓는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납품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. 이건 그냥 일반 산에서 벌채한 나무 중에 이제 고기 잘 살고 이쁜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심어 놓는 거예요. 예, 산채로 해갖고 와서 이제 조경수로 이제 파는 거죠. 아, 조용사나무라고 하죠. 아주 괜찮아요, 다. 이 정도면. 자, 소나무 농장 전체를 통매입권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요.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올릴 수는 없고요. 스케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농장을 많이 봐서 어떤 농장에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나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는 뭐 찌들목이 성목이 많아서요. 뭐 이런 거는 뭐 나무가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찌들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한 7m, 8m씩 이렇게 되는 성목이라서 자, 산채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나무 높이가 뭐 10안 5m, 4m 이런 게 아니라 보통 7m. 아주 큰 거는 뭐한 8m, 아파트 한 3층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 그뭐 대지 100평에 뭐 이런 저런 주택에는 이런 나무는 맞지 않아요. 이제 나무 높이가 지붕 높이만큼 주택 높이만큼 이렇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뭐 아주 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런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면은 뭐 최소한 200평, 대지가 200평 이상 400평, 500평 되는데, 그런데다가 이제 정원 좌우측으로 뭐한 그루,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400평이다 그러면 주택이 요만큼 자리 잡았을 거 아닙니까? 그럼 요런 데다가 한 그루, 두 그루, 세 그루, 한 여섯 그루 이렇게 심고요. 그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인사목, 포인트목 한두 그루 심고,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이제 아주 장송, 아주 굉장히 큰 장송.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한 7m 정도 되니까 뭐 10, 한 5m, 6m
되는 장송을 뭐한네 그루 정도 심어서 포유튜브목으로 쫙 하늘 높이 올리거나 아니면 이런 산채목, 그러니까 찌들목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인위적으로 키운 게 아니라 이제 산채목이라고 그러죠. 산채목을 좌우로 한 여섯 일곱 그루 심어주고 가운데에다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찌들목 분재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. 오히려 키를 낮추는 거예요. 키를 낮춰서 뭐한 1,500, 2,000만 원짜리 적게는 좀 비싼 거는 뭐한 5,000만 원짜리 그런 거를 이제 가운데다가 포인트에다가 딱 주는 거죠. 그게 이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경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나무들은 최하 대지가 200평 이상, 뭐 700평, 좀 크면 1000평, 뭐그 정도의 이제 사이드를 메꾸는 나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산채목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땅 뚫는데 이런 나무가 이쁜 나무가 있고 못생긴 나무가 있잖아요. 못생긴 나무는 그냥 도로가 옆에 그 조경할 때 그럴 때에다가 그냥 그런 데다가 납품하고 그나마 이제 곡이 좋고 그다음에 이 숲이가 지금 요거하고 숲이 골이 벌써 틀리죠. 이거는 벌써 깊잖아요. 눈으로 봐도. 그러니까 똑같은 키 사이즈라고 해도 요 놈은 수피가 굉장히 이뭐한 1cm 이상 손가락으로 집어넣으면 요 구멍 사이로 1cm 이상 들어가고 요거는 뭐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. 이제 눈으로 봐도 벌써 틀리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요거는 덜 자란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을 할 때에 영양분이 많지 않은 그런 뭐 바닥에 돌이 많이 있거나 뭐 그런 데에서 자란 나무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많이 웃자란 나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벌써 모양이 이쁘잖아요. 이쁜 것들은 그냥 이 조경수용으로 빼고 그다음에 못생겼다 그러는 거는 그냥 저기 관공서 뭐 이런 데 도로가 옆에다가 그냥 식재하는 거죠. 그래도 이런 지방이니까 이런 나무들 심죠. 이 수도권에 우리가 뭐 서울이든 뭐 인천이든 도로가 옆에 이 소나무로 조경한 데 아마 한 군데도 없을걸요. 왜? 그거 돈이 얼만데 그게? 제가 여기 지방에 와가지고 보고 아주 놀랬어요. 이 벌채목, 이 산채목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뭐 C급이라고 봐야죠. C급도 도로가 옆에다가 쫙 나무를 심어놨는데 얼마나 그 경치가 기가 막히든지 벌써 도시가 달라 보여요, 도시가. 소나무가 그렇습니다.